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산 깊고 하루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고루고루 하루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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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고루고루 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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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고루고루 가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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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기던 귀한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새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이를 함께하는 간병한 분들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섬겼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섬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보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그 기간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구태자적인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왕으로서 통치, 유대인들 왕으로서 통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곧 후에 올 재림에 대해서 다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며 힘써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곧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활 속의 삶의 찌들림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일들을 인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항상 주님과의 그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주님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사역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제가 지금은 이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꺼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니어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뭐예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가르치셨어요. 이 사실을 가르쳤다고 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뭐 했느냐? 바로 기도하러 감람에 올라가셨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그 감람나무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석상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감람원에 가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소통을 갖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은 소통이 없는 부부는 그것이 바른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를 가졌다. 그렇지만 소통이 없는 거, 소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루하루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소통을 이루는데 매우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백성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사실을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죠. 교회당에 가는 것이죠.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깨닫는, 매우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없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배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종말과 인류의 종말. 그것은 하나, 한 분기점이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주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것은 곧 주님을 만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적인 종말, 뭐 후세대, 시간적인 관념을 봤을 때는 후세대입니다. 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타원형이다. 영원부터 영원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직선상의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실 종말이 되지만은 그것은 온 인류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오늘도 이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잘 가져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인류적인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두 잠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